이 절대 권력자는 자라서 잡범이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영화는 그가 지금도 한국 사회 어디선가 또 다른 5학년 2반 위에 군림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권력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상정해 두고 있다. 박 감독은 원작은 그가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권선징악의 주제를 관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는 그러한 권선징악의 인과율이 통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있다고 설명했다.